네, 제가 이틀 전에 시카고에 있는 BTS 팝업 스토어의 긴 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추운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촬영을 해서 힘들었는데 그 보람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도 첫 번째로 출첵하신 분, 임상규님. 저는 그 비디오를 제가 딱 올리자마자 15초 만에 댓글을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 볼 리가 없는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바로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혹시 오늘도 만약에 1등으로 출첵하시면 제가 또 바로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날의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요. 정말 저는, 와, 그렇게 추운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5월인데, 40도 정도 화씨, 그리고 섭씨 한 6도 정도였는데 윈드슬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춥기도 하고 또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BTS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와, 그 아미들이 그 따뜻하게 그 마음이 따뜻하게 정말 또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미들 정말 예,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뭐 전혀 불만 같은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날 너무나 너무나 그 안의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보려고 그 안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3시간 기다리면 또 콘서트 늦을까 봐 제가 그날은 못 갔는데 그 다음날 5월 13일까지 문을 연다고 해서 갔습니다. 와, 근데 13일 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빛 나고 너무나 맑고 화창한 날 제가 또다시 찾아갑니다. 자,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BTS 팝업 스토어의 내부 모습.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또 노래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와. 에이, good dancer. Thank you. 감사합니다. How can you speak so good in Korean? I learned through K-dramas and BTS too. Yoongi once said that, Yoongi oppa, he once said, if you want to learn Korean the best, you should try, you know, learning it and watching it through K-dramas and speaking it. Oh, so. Suga said to learn Korean. Yeah. 얼마큼 할 줄 알아요? 아, 잠깐만요. I'm trying to learn. So. Yeah, yeah. Can you say some message to Yoongi? I'm Suga. 아, 윤기 오빠 나도 사랑해. 이만큼. What did you buy today? Today I bought a pen for my best friend. She couldn't come, so I bought her a pen. And then I got myself a pouch. Oh, pouch. And then stickers, oh. So we can share. Oh, that's yeah. Good. Okay. So you love it. Yeah, I wasn't gonna spend a lot because I have to go catch a train. Oh, I'm not from here. So. Okay. 고마워요. No, thank bye. You. Bye. 네, BTS 팝업스토어의 모습 여러분 내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실제로 가서 느낀 점은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독특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이크들아 포토존도 굉장히 멋졌고 또 로고도 멋있게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았고요. 또 큰 스크린에서 이제 BTS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피규어도 굉장히 멋지게 또 전시되어 있고요. 네. It's worth it 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팝업스토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인터뷰했던 학생은 슈가군이 한국말을 배우라고 이렇게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주 춤도 잘 추고 매력 있던데요. 앞으로 꼭 한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국말 배우셔서 화이팅 하시고 한국에서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화이팅! 아, 그리고 혹시 뭐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혹시 잊어버리고 안 하신 분들은 꼭 지금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scribe my channel. Thank you. 감사합니다.